이것도 비트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두꺼운 거? 네.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속도가 도달했을 때 좀 늦어지면은 커브가 생겨. 근데 커브가 생기면 당연히 두꺼워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마지막에 내가 세게 치고 싶으니까 힘을 빨리 쓰는 거야. 힘을 빨리 쓰다 보니까 속도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는 굳이 많이 연습 안 해도 돼. 많이 쓸 경우가 좀 드물어요. 내가 뭐 기울기 다섯 칸일 경우는 그냥 되게 드문데 한 번만 쳐볼게. 그냥 딱 한 번만. 네. 근데 똑같아. 똑같아. 수빈 씨가 좀 더 밀릴 수도 있어, 아까보다. 왜? 네. 거리가, 움직여야 될 거리가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까지 유지되기가 더 어렵잖아요. 자, 두껍죠? 두껍죠? 응, 네. 조금 두껍죠? 근데도 에라마진이 별로 없잖아. 네. 하, 두꺼워. 응. 이것도 비트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두꺼운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속도가 도달했을 때 좀 늦어지면은 커브가 생겨. 근데 커브가 생기면 당연히 두꺼워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마지막에 내가 세게 치고 싶으니까 힘을 빨리 쓰는 거야. 힘을 빨리 쓰다 보니까 속도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갑자기 나는 분명히 가볍게 출발을 시켜서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써버려. 그럼 힘을 쓰면서 속도가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도착을 할 때 커브가 생기면서 중을 줘도 완벽하게 중을 못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쪽을 주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큐를 길게 잡아야 배팅을 더 좋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짧게 잡는 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걸 덜 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짧게 잡고 잘겠다. 내가 뭐 지금 잡고 있는 그립, 잡고 있는 손을 한 뼘 정도, 지금도 길어, 똑같아 아까랑. 아니 거기를 줄이려고 하지 마요. 여기 뒷손을, 그치, 그 뒷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앞에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 원래 여기를 잡고 쳐. 네. 그러면 이렇게 한 그립 정도 앞에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자세가 조금 어색해도 제가 배팅 넣는 데는 좀 더 편하다는 거지. 약간 차라리 약간의 업샷으로 한번 탕 때려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약간의 이렇게 업샷으로 좀 때려놓으면은 네. 그 방지를 좀 줄이는 거지. 내가 큐를 떨어지게 하는 방지를 좀 하는 거지. 자, 이제 네 칸인데 얘는 네 칸 자리에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세 칸, 세 칸으로 줄 경우. 자, 이때는 그냥 아까 같이 이제 아까는 원래 마음 팁이었는데 네. 완 팁을 주면은 더 많이 내려가. 그러니까 경험상. 네. 응. 그냥 반 팁. 반 팁. 응. 여기는 반 팁. 반 팁. 응. 기울기 원래 네 칸 자리인데 기울기가 세 칸으로 줄었어요. 이제 한 좀 더 내려야 되니까 이때는 반 팁. 네. 무회전으로 한 칸 내려가는데 한 칸이 더 내려가야 되니까 반 팁을 더 주고. 쳐볼게요. 자, 스트로크나 속도나 다 비슷하게.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조금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 또 많이 내려간다고 중 주신 거 아니죠? 아, 많이 내려간다고 조금 반팁에서 좀 들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반팁 줘야 돼. 이건 조금 더 내려가도 돼.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형태잖아요. 이건 반팁은 확실하게. 자, 됐다. 완벽하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반팁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완팁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음팁이 되는 거. 이렇게 네. 기준이 이제 쉽게 잡히죠. 오.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잘 쳐. 뭐 기울기 세 칸, 네 칸 이 정도까지는 다 그런 느낌으로 다 잘 치셔. 네, 이게 허공에 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네네. 허공에 이런 식으로 떠 있어. 이적구가 그러면은 얘가 여기 걸려 있는지, 여기에 걸려 있는지, 여기에 걸려 있는지 뭐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중간에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뭐 지금 한 칸, 한 칸이네. 근데 기울기를 먼저 보는 거지. 어, 세 칸이네. 딱 세 칸. 응, 그러면 그냥 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이 아까보다 내려가면 없어져 버리는 공이 되잖아. 네. 두께를 더 신경을 써야 돼. 아,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응. 두께. 두꺼우면 안 되는 거지. 한번 쳐볼게요.
마음 TV 역회전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 살짝 졌어요. 네. 안 돼. 안 돼요? 믿고 아. 쳐야 돼. 믿고 쳐야 돼. 근데 세 칸에서는 잘 안 내려가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세 칸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쳐야 돼. 알겠습니다. 자, 불안함 아까 말했잖아. 네. 약간의 업샷으로 끝낸다는 느낌을 아, 가져고 약간. 네. 두껍지. 두껍죠. 두껍지. 이제 두꺼움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네. 아, 횡단 진짜 못 치네요. 대부분이 다 힘써서 못 맞추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호 형 진짜 잘 치잖아. 네. 네. 진짜 잘 치죠. 재호 형 예비샷부터 벌써 막 가볍게 털잖아. 네. 잘 칠 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횡단은. 가볍게 쳐야 되나? 네. 가볍게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 예금 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허공이 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저는 한 번만 쳐볼게요.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똑같은 느낌으로 쳐야 돼요. 속도도 안 바꾸고 여기서 불안하면 4단으로 봐.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덜 내려가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고 안 내려가고 두께만 맞으면 어차피 많이 안 그려요. 네. 이 훅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네. 두께만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속도만 좀 안 죽게끔만 한다. 막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속도만 안 죽게끔 두께를 좀 더 신경을 써. 네. 두께. 자, 맞았어. 맞았어. 네. 어, 맞았어. 조금 두꺼웠지만 네. 맞았어. 네. 이 느낌을 자꾸 살리셔야 돼. 네. 제가 횡단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약하네요. 저 횡단에. 구장, 이제 테이블마다, 구장마다 좀 내려가는 양이 좀 틀려요. 3단 같은 경우도 좀 더 잘 내려가는 테이블이 있고,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테이블이 있는데, 안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조금 슬로우로 쳐버리면 더 많이 내려가. 근데 그때 그거를 아까 같은 마음 TV냐, 회전으로 바꾸는 게 더 확률이 좋다는 거지. 내가 속도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다들 어려워하는 좁은 각. 네. 제가 왜 더블 쿠션부터 했냐면 네. 이런 좁은 각들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좁아졌어요. 많이 좁네요.